오클랜드 중국 출신 여성이 이상한 상황에서 영화 회사를 인수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종이라는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9월 중국의 의문의 재정 후원자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회계사는 비즈니스에 대한 실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도 비즈니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55살인 엘리자베스 종은 지난 토요일 실종된 후 경찰이 그날 오후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그녀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는데 발견된 장소는 그녀의 집인 써니힐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으나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종은 1997년 뉴질랜드에 온후 영화 사업에서부터 와인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세 가지 비즈니스는 모두 매각 처분되거나 청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1일 저녁 국회에서 지난 정부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지낸 윈스턴 피터스에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후 피터스 부총리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피터스 부총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지원을 해준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가 이끄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완전히 패해 한 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피터스 전 부총리는 아던 총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으나 총선에 패배한 데 대한 언급이나 앞으로의 기획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제뉴 대한체육회장배 한인 볼링 대회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핸더슨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뉴 대한체육회 협회장배로 제1회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대회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예선전을 세 경기씩 해서 오늘 이제 본선에 올라온 남자 12명, 여자 8명이 현재 본선에서 시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다시 열린다면 역시 볼링이 많은 메달을 딸수 있도록 그러한 그 경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